그때부터는 네 퇴근 시간에 걸려서 길이 조금 막힙니다. 오늘 저녁 피딩 보러 쏘가리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왠지 쏘가리가 물어줄 것만 같다면 왠지 데이 썬더 나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만든 말이에요. 왠지 데이 썬더. 수요 번개. 또 번개가 썬더 아니라고 또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맙시다. 그렇구요. 예. 오늘 라인을 좀 새롭게 좀 감아와 봤어요. 라인 NS에서 새롭게 나온 합사고, NS에서 새롭게 나온 합사인데 08호 감아서 약 500m 앞 최소 80km 구간입니다. 노래저에 예, 테스트하고 있는데 예, 어제는 2000번에다 감아서 테스트하고 1000번에다 감아서 원막신 해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거에도 잘 건져지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피딩 잠시 후 최소 80km 구간입니다. 하겠습니다. 티 쏘가리. 지금 시즌에는 웨이더보다는 이제 웨트게이터라는 제품이거든요. 물이 다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예. 물이 다 들어오는 웨트게이터라는 제품을 입고 반바지에 그냥 가볍게 웨트게이터 입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장화처럼 버선 위에 이렇게 프로텍터 할 수 있는 그냥 프로텍터라고 보시면 돼요. 풀이나 풀섭이나 이제 물속에 돌들, 물풀들 이런 거, 그리고 벌레들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슈즈는 똑같이 신으면 됩니다. 웨이딩 슈즈 신고 어차피 안 미끄럽게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반바지에 웨이더 슈즈 신고 웨트게이터 입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벼운 복장이에요. 네. 로드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은 채비를 뭐 여름 낚시가 간단하죠. 간단한데 반바지 입고 그냥 물에 들어가기는 사실은 이런 풀섭이라든가 그런 자리들은 사실은 좀 겁이 나요. 웨트게이터 입으면 너무 덥지 않으면서도 한 시간 반 정도 환할 때 촬영이 가능한 시간에 낚시할 수 있습니다. 뭐 고기가 좀 나오면 또 휴대전화기로 찍겠지만 1시간 반 정도 환할 때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촬영이 가능한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맨날 가슴팍에 카메라까지 거치하고 다녀.
네. 대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 대전뿐만 아니라 참 엊그저께 서울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서울 가서 낚시했는데 한강도 쏘가리 잘 나오던데요. 네. 여기저기 의외의 장소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굳이 너무 막 물이 막 가지 않더라도 초썰물 기준으로 좀 살이 물 때 초썰물 기준으로 물이 좀 잘 빠져나가는 만조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간대 공략하시면 근데 한강은 바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공략하시면 나름대로 뭐 재밌는 낚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은 이제 바다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주로 여울이라든가 물 흐르는 자리들 이런 곳에 쏘가리들이 붙는데 뭐 퇴근 시간에 잠깐 이렇게 나와서 낚시해도 쏘가리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웨이딩 할 때 이래저래 통틀어서 저는 위노대를 많이 씁니다. 워낙 탄성은 있지만 버트가 가늘기 때문에 꼭 위노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웨딩에서 물에 무릎 이상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로드를 눕히는 경향이 많은 제 스타일상 미노대로 웜 낚시도 같이 하고 오늘 이제 웜을 주로 할 건데 웜 낚시 하려고 들고 온 대가 카라머스 582 미노잉 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인 위브론이라는 라인 새롭게 나온 라인이고요. NS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 최고급 라인이죠. 국산 라인 중에는 거의 최고급에 속합니다. 위브론이라는 라인 이용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08호 감아 가지고 왔고 뭐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란 개념이기 때문에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일단은 직결해서 낚시해 보고 또 직결 팔로마 매듭법으로 낚시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트러블이라든가 비거리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낚시해 보고 뭐 감도야 뭐 합사니까 보장 거의 뭐 보장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또 목줄도 써서 목줄하고의 사실은 목줄하고의 어떤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너무 목줄에 잘 묶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자. 16분의 1온스에 합사 직결했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쏘가리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일단 채비가 간편하고 그렇다는 게 장점이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신구교라는 곳이고 신구교 다리 밑에 제가 늘 와서 쏘가리 손맛 궁금할 때 늘 와서 쏘가리 얼굴 보고 가는 곳입니다. 네. 별 문제가 없는 한 네. 쏘가리 한두 마리 나올 거예요. 입질 있네요. 입질 받았습니다. 톡 했는데 못 먹고 아 이렇게 됐어요. 꼬리만 입질로 봐서는 준치보다는 쏘가리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더 위쪽으로 던져서 더 가라앉혔어야 되는데. 왔어. 아우, 쏘가리 작은 것들. 일반 꼬리가 있는 타입의 글러범에 톡톡거렸거든요. 귀걸이가 상당히 좋아요. 왔어. 아, 쏘가리 같아요. 자, 쏘가리 한 마리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 너무 급하게 당겼다. 에헤이. 미안합니다. 오늘 쏘가리 얼굴 좀 보겠는데 입질이 좋았어요. 크진 않은데 쏘가리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공략 방법을 조금만 다르게.
오케이. 에이. 준치가 따라오네요. 상목 물골 쪽에 지금 물고기들이 오글오글 붙어 있어요. 준치도 있는 것 같고 쏘가리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여기는 준치하고 쏘가리하고 초반 입질은 거의 비슷해서 톡하는 입질은 비슷해서 일단은 조금 더 신경도 좀 꺼내봐야 돼요. 쏘가리가 방금 물었다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입질이 나왔으니까 쏘가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쏘가리 턱에 딱 붙어있던 녀석 한 마리 멋지게 나옵니다. 몸에 자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 멋지다. 몸에 제대로 타. 멋집니다. 멋지 멋있습니다. 정말 온탕했거든. 자, 기분 좋게 쏘가리 한 마리 출발합니다. 가을 시즌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가을을 얘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울 아래쪽보다는 턱에 딱 붙어 있네요. 턱을 저 밑에 보이는 턱을 살짝 넘겨서 뚝 떨어뜨려 주니까 넘겨서 오다가 뚝 떨어뜨려 주니까 덜컥 했어요. 또 왔어요. 아 입질 준치랑 섞여 있는데 보통은 어지간해서는 준치랑 안 섞이는데 이렇게 꼬리만 턱 상류에서 하류로 던지다 보면
이런 식의 입질들이 많이 있어요. 구조물에 딱 붙어 있네요. 좀 더 접근해서. 지금 30cm짜리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나서 아유, 직결은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 지금 직결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팔로마 매듭으로 다시 한번 묶어 놓겠습니다. 방금 여울 상목에서 한 마리가 나왔는데 많은 단서가 있죠. 네. 쏘가리들은 상목 입질 준친가 봐요. 쏘가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물고기들도 상목 구조물 구조물 옆에 물살이 좀 있는 곳에 다 들어와 있어요. 준치들은 이렇게 해서 툭툭거리고 도망가면 그 자리에 쏘가리는 붙어 있으니까 준치 입질 받고 오히려 안 물어준 게 땡큐라고 해야지.
말풀이, 청태 뭐 이런 거 찌끄러기들 부유물들이 많아요. 이 자리는 나오면서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 목표했던 자리로 들어갑시다.
너무 예민해요. 진치였던 걸로 진치가 발 앞까지 쫓아와갖고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엄낚시. 이렇게. 그렇게 활성도가 좋질 않아요. 바닥에 아주 타이트하게 붙여야지만이 그냥 간신히 턱 하는 정도? 입끝으로.
아유, 가야겠습니다. 제가 위브론 이 라인 테스트 한다고 급하게 나오면서 중요한 약속 있는 걸 좀 까먹었어요. 아, 조심. 박스럽 조심. 한번 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닥이 안 보여요. 아. 오늘 잠깐이에요. 잠깐 1시간 반 정도. 제 낚시한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동안 그 신탄진 신구교 다리 밑에 몇 군데 의심 가는 자리들 탐색해 봤습니다. 뭐 아직 많아요. 아직 많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을 제가 까먹고서는 라인 테스트 한다고 급하게 나온다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갑천 수온이 3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목욕탕 온탕 수준. 네? 온탕 보통 37도 뭐 이전에 38도 이러지 않나요? 거의 온탕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아요. 쏘가리 입질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또 미노랑 웜이랑 차이도 있지만 웜에 아주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입질을 눈앞에 코앞에 갖다 주면 잘 물어줍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칩니다.